지금 80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이쪽 하나 붙이고, 이쪽 하나 붙이고, 팔로, 그렇지. 손 조심하고. 여러분 절대 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아니지. 얼마나 잘라야지? 혹 400으로 잘라야지. 이쪽으로. 자, 큰 거, 작은 거 먼저 하고 나면 이쪽, 이쪽, 이쪽. 이제 400으로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쪽 와봐. 지금, 저기서, 큰 판으로 쭉 발랐지, 한번. 쭉 발랐지? 바르고, 다시 이쪽으로 하나 발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르기 위해서, 여기에, 폭 40cm로, 자를 이용해서, 40cm 잘라. 이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이 폭에 40cm만큼 붙이는 거야. 자르고 옆에도 붙이고. 이 아저씨, 자 조심해서 손 조심. 그렇지. 다시 남은 거 가지고 옆에.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냥 바로 오케이. 항상 모서리만 정확하게. 하나 받고, 박어. 받고, 다시. 이쪽으로. 최대한 맞추고. 됐. 오케이. 받고. 그렇지. 이제 모서리 발로 밟으면 되죠. 이렇게 튀어나오면 잘라내면 되거든. 모자란 것보다 이쪽에 맞아. 지금 목적은 나무를 가리는 역할이야. 그냥 나무만 가리면 되는 거야. 나무를 가리는 거야. 자, 이거 놔두고, 저거, 조그만 거. 작아가지고, 여기. 손 조심. 여기도 맞아보시고. 잘하고 있다. 잘한다. 왜냐면 다음에 또 누군가 해야 되지.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된데 좀 이렇게 울면 울면 안 되는 거야. 친구야, 이렇게 바닥에 울면은 안 되니까 이런데 떠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더 박는 거야. 더 박아줘, 알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다 잘라내고 이런 거 알지? 어. 좀 더 많이 박아요. 어, 아래 있나? 어. 오케이. 이 벽면을 많이 좀 박아도 저기. 자, 테이프로. 어, 괜찮아. 됐어. 자, 이 기둥이야. 이거를 이제 자르고, 이번에 정말 자르고, 아주 잘라버려. 칼 조심해라. 자, 벽 끝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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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벽 끝에 위에, 위에 올라타야지. 어, 거기서 500. 여기 다시 700 다시 위에 벽 올라타야지. 그렇지, 벽 올라타서 700. 여기에 뚜껑 열어봐. 여기가 여기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와야 됩니다. 알겠죠? 700, 500 고정하세요. 자, 고정할 방법은 미리 여러 개를 뜯어주세요. 많이, 좀 넉넉하게. 한 뼘, 20cm 이상. 이 정도. 한 6개 정도. 자, 정확하게 위치 잡고 위에 봐, 안에를 봐. 어, 확인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발로 밟아라. 세 개만 더. 이렇게 하면 완전 고정되어있죠. 야, 니 잘한다. 자,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으면 안 돼. 이렇게 비어있으면 안 돼. 울면 안 돼. 너무 안 박았어. 어? 친구야. 많이 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잘라내라. 이거.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하는 거야. 모서리가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오케이. 본인이 알아. 어. 이거 잘라내고. 손 조심하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사진작업이야. 그러면 주신과 감독관님 다 했습니다. 알지? 자, 친구야, 여기까지가 사진작업. 이거는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면 충분해. 이거는 시험 점수에 안 들어가. 네. 이해하겠나? 이게 인지 보장하는 거. 이 부분이. 자, 주의하는 거. 처음에 길게 아파가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지. 그 다음에 또 400으로 길게 잘랐지. 이쪽 발랐지. 잘라내고 이쪽 발랐지. 잘라냈지. 그 다음에 남아있어가지고 모서리 정리했지. 그 다음에 이거 바르고 벽에서 70cm. 이 벽에서 50cm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가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했지.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야. 15분에서 20분. 알겠나? 15분, 20분. 알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알지? 자, 됐다. 오케이.